쉬는 원숭이띠죠. 자는 쥐띠죠. 지는 용띠잖아. 나는 삼재가 나갔는데도 왜 그래요?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좀 힘들고 버겁고 너무 힘들죠. 삼재가 가뜩이나 있는데 문서를 너무 마구잡이로 돌린다든가 투자를 마구잡이로 한다든가 이사를 지멋대로 막 간다든가 나 스스로 내가 조심을 해야 조금 악으로 비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삼재가 들어오면 올해는 사유축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삼재가 나가잖아요. 이제 삼재가 나가도 올해 이제 12월 달 되면 삼재가 다 뱀띠 삼재가 나가고 저기 닭띠 삼재가 나가고 또 소띠 삼재가 나간다. 12월 달에 딱 나갔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그냥 2020년부터는 그냥 햇살이 되면 좋죠. 뭐 다 100% 다 뭐 그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삼재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삼재가 올해 나가는데 미리 생일달이 좀 앞당겨졌잖아요. 예를 들어서 생일달이 정월이야. 뱀이야. 근데 내가 정월이야. 그럼 삼재가 지금 끝났잖아. 지금 몇 월달이야? 지금 4월달이잖아. 4월달이니까 끝났잖아. 그러면 삼재가 생일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서서히 2021년도가 다 안 갔어도 삼재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데도 미리 생일달이 지났기 때문에 스스스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. 삼재가 12월달이야. 그러면 12월달까지 이 삼재가 12월달에 돼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생일달이 지나도 내년 2020년도, 22년도가 됐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. 나는 삼재가 나갔는데도 왜 그래요?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삼재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. 맞아요. 그게 삼재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재가 들어도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늦게까지 12월 달까지 다 지났는데도 안 풀려서 내년까지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안한팍으로 조금 여유를 있게 쉽게 받으면 아군이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남아 있을 때가 있어. 이제 그거는 이제 점을 봐야 우리가 이제 각자의 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점을 봐야지 이제 정확한 각도가 디테일한 점사가 나오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2022년도 삼재가 이제 바뀌잖아. 신자진이란 말이야. 신은 원숭이띠죠. 자는 쥐띠죠. 지는 용띠잖아. 원숭이띠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많이 좀 힘들 수 있어. 원숭이띠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돼. 삼재가 끝났는데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건데 제가 보는 꽃대신당으로는 띠별로 운세를 본다라면 아군이잖아. 삼재는 아군이 제일 크게 들어온 게 원숭이띠인데 좀 되는 노릇이 많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좀 힘들고 버겁고 너무 힘들죠. 삼재가 가뜩이나 있는데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용띠들은 이 금전보다는 부설이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.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쥐띠들은 건강을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건강에 많이 좀 치우치고 올해 쥐띠들 가진 사람들도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. 작년도 조금 힘들었고 쥐띠들이 좀 그랬죠. 근데 구설이 많았죠. 근데 내년에는 좀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용띠들은 운세로 보면 올해 그렇게 아주 안 풀려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삼재래도 좀 이 셋 중에서 복삼재라고 조금 복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중 삼재 중에서 그나마 낫다. 그나마 낫다는 게 용띠라고 봐요. 용띠 삼재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좀 삼재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는 삼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유축도 들어오는 삼재들 신자진도 좀 이럴 때는 문서를 너무 마구잡이로 돌린다든가 투자를 마구잡이로 한다든가 이사를 지멋대로 막 간다든가 또 삼재는 삼재의 함정이 빠지거든. 그 삼재 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 구렁이에 쏙
빠지는 게 삼재야. 내내 그 길은 내가 그냥 눈 감고도 신봉사처럼 잘 다니는데 그날따라 뭐가 어떻게 내가 일주일 안 맞아서 괜히 전화기 만지다가도 그냥 바퀴가 푹 빠질 수 있어. 한순을 잠깐 한눈판 사이에. 그게 삼재니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삼재 때는 조금 각별히 나 스스로 내가 조심을 해야 조금 악운을 비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알았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